이렇게 되겠다. 안녕하세요, 잭스팜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올해 2022년도 여기로 이스턴 코스트로 이사와가지고 델라웨어 쪽으로 나무를 지난 겨울 동안 없애고 밭을 만들고 있는데, 어저께 인근에 있는 우리 황 사장님 그리고 박 사장님 도움으로 약 여기가 보이는 게 포도밭 빼고 한 거의 8헤크 정도 됩니다. 한 만평 정도 되죠. 여기를 어저께 멀칭을 하루 만에 다 끝냈습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이 기계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거더라고. 자동으로 기계를 하는데도 중간에 이제 저희가 여기 나무 뿌리가 많다 보니까 이게 금부라고 베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먹고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어제 다 끝내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일리게이션 호스를 지금 깔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번 영상에 보시면은 제가 지하수 펌프에다가 저기 3인치, 여기에 3인치 1개, 그리고 2인치 각각 2개씩 5개를 빼놨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웬만하면 좀 땅을 넓게 쓰려고 했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여기가 빠진 게 거의 한, 여기만 해도 거의 한 1000평 가까이 되는 땅이 그냥 길로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트랙터가 돌고 또 나중에 웨건이나 저기 트레일러가 돌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호수를 깔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호수 일리게이션 이렇게 큰 호수를 처음 해봐요. 처음 해보고 보고 듣고 그 기초를 해가지고 하는데, 물론 그 플러밍하고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파트가 좀 틀리다는 거.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많은 일이죠. 그래서 오늘 양쪽에 일리게이션 레이플랫이라고 합니다. 저기 파란색 호수가 있고 녹색 호수가 있고 빨간색 호수가 있어요. 파란색 호수가 제일 싸고, 녹색 그린 호수가 조금 비싸고, 요 보이는 빨간 호수로 소방용 호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한 7, 8년 전에 사는 걸 지금 쓰고 있는데, 여기 이제 깔고 나면은 각 베딩마다 전부 다 또 주입 테이프와 연결하는 파트가 여기 다 있습니다. 한 번 날려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연결해봐야죠. 설명만 듣고 하는데, 이걸 다 대고 나면은 이제 참외 모종, 멜론 모종 이제 옮겨놓고, 또 그게 이제 자리 잡을 동안에, 지금 날씨는 이제 완연한 봄에서, 아침 전에 조금 쌀쌀한 것도 있었는데, 하여튼 완연한 봄에서 이러다가 보면 갑자기 또 여름으로 갑니다. 그래서 참외 모종을 넣고 바로 옆에는 바로 씨앗을 파종을 할 겁니다. 참외하고 멜론을. 그러면은 지금 이 온도면 이제 발화가 되겠죠. 발화가 되고 하면은 여전히 한 두 달 정도 되면 그 씨앗에서 발화한 것도 수확 가능할 만큼 되니까, 이제 이 섹션이 여기 하나, 여기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돌려 맞기로 해가지고 또 올해 저도 처음 이제 이렇게 큰 농사를 해보는데, 이게 이제 저한테는 내년에 뭐 이걸 농사를 계속 지어야 될지 아니면은 여기서 비전을 보고 계속 해야 될지 이제 판가름할 수 있는 기한 올해 2022년도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처음 보는 베딩 기계와 멀칭 기계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야, 여기는 진짜 현대화 기계화 돼 있고 또 돈이 있어야 또 예, 농사를 짓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다 해놓고 또 또 후기 영상도 한번 올려볼게요.
자, 지금 쭉 드립 테이프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뭐 잘못 샀다기보다는 혹시나 싶어 밸브 있는 거 샀거든요. 그래봐야 뭐 가격 몇십 센트 차이 안 나는데, 자 처음 해봅니다. 해보니까 엮기가 참 힘들어요. 여기에 구멍 맞추가 엮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또 깔고 나니 흙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일이 수건으로 닦아가면서 또잘 들어가게 위해서 물이나 침이 좋더라고. 침을 약간 발라 하면 잘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이게 또 팁이라면 팁인데, 이거 연결할 때 똑같이 연결하니까 이게 감으면 약간 삐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넣을 때 약간만 좀 삐뚤게 넣어갖고 감으면 딱 반듯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 이걸 해봤고요. 설명서 듣고 지금 쭉 가면서 끝까지 다 하고, 이거 다 하고 하면은 일단 끝이 나는데, 오늘 뭐 하루 안에 충분히 할것 같아요. 그리고 포도밭까지 연결하면은 오늘 시운전을 한번 돌려보고요. 그리고 물이 충분히 들어간 걸 보고 이제 모종을 옮겨 심고, 그리고 또 씨앗도 바로 심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델라웨어 쪽은 한 며칠 전에 날씨가 더웠는데, 또 최근에 와서 날씨가 좀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는 날씨 적응하기 좀 힘듭니다.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처음으로 지금 이런 베딩하는 작업을 봤고, 처음 보는 기계들도 있었고, 이렇게 일리게이션으로 드립 테이프로 이렇게 하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조제했을 때는 일일이 뭐 스프링쿨러 돌리고 했는데, 그게 보니까 경제적인 것 같더라고. 이게 지금 한 번만 이렇게 힘들게지만 해놓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이 작물을 컨트롤 할수 있다는 거야. 보고 영양이, 내가 원하는 영양을 집어넣고, 또 땅속에 벌레가 있으면은, 이 관주 속으로 또 농약도 집어넣고, 아주 다양하게 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계획은 하여튼 참외, 멜론을 이 전체를 다할 텐데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해가 수확하고 난 자리는 끊어내고 씨앗만 넣어가지고도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아야 될것 같고. 아무튼 다 하고 또 나중에 그 일리게이션 되는 것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